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푸조 308 1.6 블루 HDI입니다. 이 차량 2016년 8월에 등록해 주신 2017년형이고요. 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습니다. 본넷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범퍼 쪽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75mm로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살펴보시고 다음 뒤쪽 휠입니다. 림 끝쪽에 생활기스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92mm 85% 이상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넉넉하겠습니다. 2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게 활용도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 뒤쪽 휠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46,63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가죽 컨디션도 좋습니다. 헤드 시프트 사용 가능하고요. 핸들 뒤편에 크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위쪽으로 이동해서 글라스 루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으로 이동해서 볼게요.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핏이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겠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각책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타트 버튼, 스포츠 모드, 전자식 파킹 있고요. 다음 2열 보러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주 아늑하고요. 시트 보시면 오염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시트도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선루프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불찰이고요.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방금 떨어진 건 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푸조 308 1.6 블루 HDI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